네, 안녕하십니까. 꼬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 오늘 30일 새벽에 황희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식 나왔습니다. 이제 오피셜로 나왔고, 오늘 울버햄튼과 맨유의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에 앞서서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고 이제 그라운드를 돌면서 홈팬들과 인사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계속 뭐 이제 유스 시절 이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그리고 최근에 독일 분데스리가, 이렇게 독일권 팀들에서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드디어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소식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그 취재한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울버햄튼이 공식 발표를 하기로는 황희찬 선수를 1년 임대로 영입한 뒤 옵션이 붙어 있는 계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옵션이라 함은 완전 이적 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일단 황희찬 선수를 1년 임대로 보냈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잘하면 울버햄튼이 완전 이적 옵션을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좀 상당히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잘츠부르크를 떠나서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했는데, 뭐 초반에 조금 나오다가,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감염된 적이 있었죠. 그때 코로나 후유증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황희찬 선수가 거의 뭐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알아보니까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젊은, 저희 이제 한국도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되게 증상 없이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황희찬 선수는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정말 라이프치히에서, 또 심지어 그때 혼자 있었거든요. 뭐 가족들도 없이 뭐 혼자 아플고, 특히 진짜 뭐 타지에서 아프면 정말 서럽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좀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출전 시간도 줄고 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시즌 좀 반전이 좀 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제시마치 감독이 라이프치히로 부임을 하면서 황희찬 선수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는 좀 그런 게 보였어요. 선발이든 교체든 계속 이제 뛰게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뭐 마츠 감독도 부임에 앞서서 황희찬 선수랑 뭐 따로 뭐 미팅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음 시즌 한번 같이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느끼기에는, 뭐 여기에서 뭐 이제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황희찬 선수의 경쟁자들이 계속 영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안드레 실바 선수였습니다. 안드레 실바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 지난 시즌 잘했고, 해외로 나갈 줄 알았는데 라이프치히로 간건좀 의외였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라이프치히가 그만큼 이제 좀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아약스에서 좀 유망주 공격수 브라이언 브로비 선수도 데려왔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톱에도 설수 있지만 2선 자원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2선 자원이 라이프치히가 워낙에 좀 빵빵합니다. 보면 은쿤쿠라든가 다니 올모, 그리고 소보슬라이, 여기에다가 라이프치히의 거의 뭐 터줏대감이다라고 할수 있는 포르스베리까지, 이게 거의 더블 스쿼드가 될 정도로 워낙에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느끼기에는 아좀 여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적을 알아보다가 울버햄튼과 이적이 성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알아본 팀은 마인츠였다고 해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이적 시장부터 계속 황희찬 선수를 임대로 데려오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마인츠가 사실 좀 거액의 이적료를 쓰기는 힘든 팀입니다. 그 정도의 재정 규모가 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임대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라이프치히에서 독일 내 같은 리그 경쟁 팀으로 임대를 가는 건안 된다라고 해서, 완전 이적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좀 해외로 좀 생각을 했었고, 이제 외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울버햄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탈란타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아탈란타가 아니라 웨스트햄과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황희찬 선수를 좀 지켜봤던 팀이에요. 특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 선수가 잘츠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현재 스카우터를 파견해서 지켜본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성 선수의 이적을 또 이제 전담하기도 했던 이제 영국 에이전시 USM이란 곳에서 이적 작업을 했는데 USM 관계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라이프치히가 임대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 선수를 데려올 때 이적료를 거의 200억 정도를 썼다고 해요. 이 이적료를 다 회수하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억부터 입찰을 받겠다라는 뜻이기도 했죠. 그래서 울버햄튼이 일단 1년 동안 임대로 한번 지켜본 다음에 정말 황희찬 선수가 잘하면 우리가 200억 다 내겠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적료가 1,300만 파운드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USM 관계자가 좀 얘기를 해주기로는 황희찬 선수가 측면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뛰는 거를 좀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최전방 스트라이커. 특히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 선수가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홀란드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나란히 투톱을 섰을 때 가장 좀 파괴력이 좋았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뚫어주고 패스를 내주면 홀란드가 다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울버햄튼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브루노 라지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 4-4-2라고 해요. 그리고 더블 볼란치를 세우는 4-4-2 형태인데 지금은 울버햄튼 선수 구성상 3백을 쓸 수밖에 없지만 만약 여기 센터백이 한명 보강이 된다거나 뭐 황희찬 선수가 또 왔으니까 4-4-2로 전환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지금 3백을 썼을 때 지금 울버햄튼이 3패 중이기 때문에 썩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 변화를 과감하게 할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콧 셀러스라고 뭐 기술이사,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황희찬 선수가 잘츠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몇년 동안 지켜봤다. 그리고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뭐 센터 포워드, 세컨 스트라이커 그리고 좌우 윙까지 공격 모든 부분에서 뛸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황희찬 선수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가치가 높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궁합이 잘 맞는 팀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울버햄튼에서 뭐 정말 잘한다면 여기서 더 잘해서 더뭐 빅클럽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울버햄튼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좀 지난 1, 2년 동안 황희찬 선수가 그리고 황희찬 선수 주변인들이 좀 최근에 좀 뭐랄까 마음고생을 좀 했을 텐데 황희찬 선수가 이걸 모두 다 털어버리고 울버햄튼에서 다시 한번 날아올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제 울버햄튼 이적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한국 국가대표팀 소집돼가지고 월드컵 최종 예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또 많은 팬분들이 뭐 비록 무관중 경기지만 황희찬 선수 또 다시 활약하는 모습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